1위 문제입니다. 쓰레기통에서 뭐를 찾아서 사람에게 전해준 유기견. 자, 이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? 어마어마? 정답, 전화기? 아닙니다. 아니, 그 쓰레기통에서 보석을 찾았어. 아니야. 어떻게 거기서 그걸 찾아가지고 사람한테 건네줬다라는 게 이거는 굉장히 윤리적인 거와 아기 윤리? 신생아 오. 신생아 정답입니다. 야! 김정민 아무것도 안 하고 B팀 승리. 어떻게? 야, 이게 말이 됩니까? 네, 그 브라질의 한 행인이 길을 걷다가 뭐를 물고 가는 강아지를 발견한 거예요. 근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탯줄도 이제 달려 있는 강아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신생아를 물고 있었던 거죠. 저렇게 물고 가고 있었어요. 이거 너무 사실적이네요. 네. 그래서 어떤 분이 저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요. 그분 말에 따르면 아마 강아지가 모성애를 느껴서 저 신생아를 쓰레기통에서 물어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셨어요. 그런데 저 강아지가 주인이 있는 강아지가 아니에요. 길거리에 사는 유기견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도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그 안에 저기 신생아가 저렇게 울고 있으니까 물고 나왔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저 강아지가 저 신생아를 물고 나와서 근처에 있는 어떤 집안으로 들어간 거예요. 마치 도움을 요청하듯이.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. 대단하다. 근데 경찰은 저 애기 운명이 너무 기구예요. 그렇죠. 아니 대단한 거지. 네.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렇게 매정하게 해서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버린 이제 부모를 찾기 위해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. 강아지가 참 대단한 게 이게 자기 새끼들 물 때도 그렇고 이게 안 아프게 탁 이렇게 맞아.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움에도 불구하고 탁 이렇게 감싸서 잘 안거든요. 결국 이제 그 성견이 예 아기를 살린 셈이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경찰이 좀 상을 주기 위해서 저 개를 찾고 나섰거든요. 아직까지 개를 찾지를 못했어요. 그 네티즌들이 어떻게 해서든 저 개를 찾아야 된다. 왜냐하면 사람보다 더 나은 선행을 했다. 그래서 꼭 찾아서 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용감한 기자들의 용기 랭킹이었습니다. 아.